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TV입니다. 오늘은 XT150 단자를 한번 납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는 요 납땜비, 인두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납땜, 그다음에 XT90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단자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 요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발사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한번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납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이앤쿡TV 구독. 요거를 자르실 때는 최대한 짧게 요 구멍 안에가 한 0.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 조금만, 자, 요 정도만 이렇게 조금만 까주시면 돼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요 정도면 됩니다.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아직 안 올라와 있고, 바이스를 이용해서 XT 플러스 단자를 여기다 이렇게 바이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살짝 이렇게 바이스를 찝어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 한 납땜은 한요 정도, 한 7, 8cm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요 안에 인두기 안에 딱 이렇게 가열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만 가열을 최대한 해주시고요. 인두기를 세우셔서 접점 바닥을 대펴주세요. 바닥에 딱.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잘 다듬으셔가지고, 요거를 살짝 열을 가해주세요. 다 묻었어요. 이렇게 살짝. 자, 빨간 것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빨간 거 앞눈도 이렇게 해주었고요. 자, 이렇게 순놈을 뒤로 하셔서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앞눈을 여기다가 박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바로 집어서 딱 잡고, 이렇게 꾹딱 소리 날 때까지만 눌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앞면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양쪽 다 앞놈, 순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작업이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XT 150, 150, 150A까지 버티는 접속단자가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아, 여기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이앤쿡TV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